5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보의 문형으로 쓰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처럼 목적어가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거나 접속사 등에 의해서 길어지게 되면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잘 구분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목적어와 목적격보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격보 플러스 목적어의 어순이 되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잘 구분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find가 5형식 동사로 쓰이면 발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깨닫다, 알아차리다,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죠.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도 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어의 자리에 the problem이 아니라 to solve the problem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to부 정사가 목적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to부 정사가 길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대단히 불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 하는데 앞에서처럼 단순히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자리에 가목적어 is을 위치시키고 목적어인 to부 정사를 목적격보의 뒤로 보내는 방법으로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를 it 가목적어 to부 정사 집목적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은 to부 정사가 목적어, 명사 얼룰이 목적격보로 온 경우입니다. 목적격보가 명사일 경우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이퀄 관계가 된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집목적어인 to부 정사와 목적격보인 얼룰은 이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영어 초심자들이 독해에서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을 봤을 때한 번에 바로 눈치채고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거예요.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을 잘 해석하는지 옆에서 영어 선생님이 항상 지켜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학생 혼자 이 구문을 마스터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도 혼자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구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61강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은 반드시 5형식 문장에서만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말이지만 의외로 간과되어지는 사실이죠.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가목적어나 집목적어나 어느 쪽이든 필요 없습니다. 자, 3형식 동사 역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가목적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4형식 문장의 구조는 5형식만큼 복잡하긴 하지만 역시 가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어, 목적격보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독해에서 보게 되는 동사는 make와 find 이두 개예요. 거의 99.9%는 이두 개의 동사입니다. think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데 think까지 포함하면 99.99%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목적어, 집목적어의 전형적인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어 초심자들은 주어 다음에 find it, make it이 나오면 뭐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다, 그것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장이 끝나거나 부사, 부사구, 부사절 등이 뒤따르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가령 I found it easily 이렇게 find it 뒤에 부사 easily가 뒤따른다면 나는 그것을 쉽게 발견했다고 해석하면 되죠. 하지만 find it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뒤따른다면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to부 정사가 뒤따르죠. 목적격보호가 명사일 경우 to부 정사와 이퀄 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장에서 목적격보호인 my duty와 to protect citizens는 이퀄 관계입니다. 독해하면서 make it, find it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구조를 확인하세요. to부 정사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또는 to부 정사가 뭐뭐하다는 것을 깨닫다, 알아차리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혹시 make나 find 이후에 동사가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make와 find의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think, believe, consider 등 다른 동사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Have you ever tasted a rainbow? Can savor? You will. You'll find it easy to embrace the savor spirit. Welcome. We're very excited to go on this journey with you. Lieutenant Uhura wears a Vokaya amulet, which I presented to her as a token of my affection and respect. You gave your girlfriend radioactive jewelry. The emission is harmless, Doctor, but its unique signature makes it very easy to identify. You gave your girlfriend a tracking device. 특히 회화에서는 이 감옥저거 진목저거의 표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특히 독해에서 단숨에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 연습을 많이 해보고 영작을 많이 해봐야 회화에서도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이 첫 번째 문장을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어려웠고 그 문제를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역시 이 기계는 그것을 만든다, 가능하고 동전들을 분류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좀 깜짝 놀라서 네가 해석한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그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냐고 하니까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 직독직해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대요. 그 뒤에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을 몇 명 봤는데 혹시 직독직해라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대요. 어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독직해라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해석 방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독직해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바른 영문독해 방법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선 가주어 it과 감옥적어 it은 그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어민들에게 가주어 it, 감옥적어 it을 보여주고 이 it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no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 동사들은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find를 학생에게 발견하다로만 해석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선생님은 분명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능 영어에서 문법 비중이 줄어들고 해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제대로 된 영문 해석 방법보다 이렇게 독해 지문을 대충 의미 파악해서 답을 잘 찍게 하는 스킬 위주의 수업 방식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이렇게 한번 영어 해석하는 습관을 잘못 배워놓으면 그 습관을 교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영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이외에 명사절이 진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대절, 두 번째 문장은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진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동명사가 진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목적격보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